안녕하세요. 리포터 강지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용산역입니다. 왜 용산역이냐고요? 용산역에서 전북으로 출발하는 아주 특별하고 반짝반짝한 기차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반짝반짝한 기차 타러 가보실까요? 관광지까지 가는 여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관광열차. 코레일에서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철도 관광벨트를 만들었는데요. 전국으로 달려가는 관광열차들은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북도로 향하는 관광열차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찬란한 서해 금빛열차. 서해안의 보석 같은 관광지를 연결하는 서해 금빛열차는 지난해 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연일 관광열차보다 차별화된 공간들이 많아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특별한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해드릴게요. 금빛열차답게 반짝반짝 눈이 부십니다. 지금 곧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얼른 타볼게요. 기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석 패턴의 디자인이 먼저 띄었는데요. 이 기차를 타고 떠나면 반짝이는 추억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서해 금빛열차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8시 27분 용산역에서 출발하는데요. 낭만과 힐링이 가득한 기차 여행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금빛열차 안에 가장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인지 아우 궁금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우와! 제가 놀란 이유, 바로 이 방 때문인데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온돌마루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아랫목이 이 기차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좋은데요? 사실 이동할 때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온돌에 누워서 가니까 정말 편안했고요. 또 차창도 넓어서 풍경을 바라보기도 좋았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오순도순 편안히 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금빛열차 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새로운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정보를 검색을 하고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됐어요. 오늘 어디까지? 저희 군산까지 가요. 어디 어디 계획을 세우세요? 군산에 가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시내버스를 타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그 관광 안내를 받아서 그쪽 그 일원을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고 저런 거 귀경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진짜 좋아. 우리 할머니분은? 나도 그래요. 온돌마루의 경우 객실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여행할 때 이용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서해 금빛열차의 따뜻함은 온돌마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조교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취향에 따라 습식 조교과 건식 조교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창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요. 온몸의 피로가 그냥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기차 안 카페 공간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서해 금빛열차가 운행할 때마다 열리는 승무원들의 공연과 포토 퍼레이드를 볼 수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웃음폭탄을 장착한 개그 공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잘하. 잘생겼어.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군산입니다. 군산 어디? 박물관도 좀 있고 뭐 간단한 먹거리들도 좀 있고 행사 같은 게 조금 존재하더라고요. 좀 검사해보니까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좀 기차 타고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낭만과 추억을 선물하는 서해 금빛열차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전라북도를 향해 갑니다. 열차가 점점 군산에 다가가니까요. 차창으로 바다가 펼쳐졌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기차 여행을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산역에 도착.
군산역은 서해 금빛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역이기도 하는데요.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에 가서 193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봐도 좋고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와 경암동 철길 마을에 들려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역은 서해 금빛 열차의 종착지인 익산역. 이곳에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의 역사유적지구로 역사기행을 떠나도 좋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한 박물관에 가셔도 좋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행의 과정을 낭만과 힐링으로 가득 채워주는 서해 금빛 열차. 다가오는 주말엔 소중한 사람들과 금빛 열차 타고 전라북도에 오셔서 금보다 더 반짝이는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해 금빛 열차 타고 전북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금빛 열차를 쭉 이용해 보니까요. 와, 피로가 풀리는 여행, 힐링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